부산시의회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어제 열린 31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일본 기시다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고 우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무엇보다 북한의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부산의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